그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갈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시장의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려면 장기 투자를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탐욕,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지만 여러분이 하락장만 되면 보유한 주식이 다 휴지 조각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다 팔고, 전문가님, 주식 다 팔고 현금 확보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캠피셔가. 참 어리석은 방법이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내 주식이 떨어지면 더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예요. 현금을 있는 대로 몰빵해 놓고 그걸 못 사니까. 현금을 보유했다 주식이 싸졌으면, 와, 절호의 기회가 왔네. 더 사야 되겠군.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조금만 떨어지면 흔들리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죠? 상황이 오히려, 그죠?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움을 가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시장은 원래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탐욕에 물들게 되고, 또 사람은 떨어지면 공포심에 쌓이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공포심인지 탐욕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질 않습니다. 왜안 느낄까요? HTS에 들어있는 돈이 여러분한테 감정을 주던가요? 감정 하나도 안 줍니다. 언제 그런 감정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돈을 잃고 압박을 받을 때부터 공포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HTS에 있는 돈을 다 잃었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돈을 잃어서 자금 압박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이 공포심이 오는 것이지, 아, HTS 들어있는지 뭐 나갔는지 떨어졌는지 뭐 감정이 와요? 아무 감정이 안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 경험자니까 잘 알지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공포나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극복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돈도 많고 정보도 뛰어나고 또 매매 스킬인 차트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 팔아놓으면 분명히 흔들 것이다. 흔들려서 팔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딱, 아유, 야, 10억씩 3일만 팔아. 그럼 잔뜩 흔들고 개미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란 듯이 주식을 매수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힐라코리아. 자, 한번 보자고요. 너무 재밌죠? 왜 이러냐? 그러면,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시커. 여기서 왜 올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기관 외국인은 매수하고, 개인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흔들어 놨으니 개인이 견딜 수가 있나? 아, 나 본전 왔어. 빨리 팔아야 돼. 본전 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본전 못 찾을 것 같아. 얼른 자르고 놨더니 더 나가 버려. 에휴, 저것들 그냥 쫓아가서 그냥 군밤 한 듯이 죽까? 아, 어떡하냐, 저걸. 아, 왜 사는 거야? 그렇게 팔아갖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다 떨어, 예? 털고 나니까 지게 올려버리냐? 아이, 진짜 열받아서 쫓아가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미들 다 쫓아내버리고, 지네들은 또 사가지고 돈또 수익 내고. 이제 많이 올라갔냐?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내 거, 내가 나눠줄게. 돈만 들고 와, 막 나눠준다. 이게 바로 갱 큰손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놀아버리는 거죠. 속된 말로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돈 갖고. 돈은 무제한 배팅이니까 여러분하고, 아유, 난 1억 투자인데 쟤네들은 뭐예요? 10억, 30억, 50억. 갖다 그냥 질러, 팔어. 그럼 뭐, 세 번만 내리 팔아봐요. 장대 연봉 세 개만 내 두두둑 떨어져 봐요. 그죠? 아이고, 전문가님 두두둑 떨어지면 어떻게 무서워서 나 도망가야 돼. 얼른 팔고 도망가지. 그랬다면 싹 올려버려. 미쳐, 저것들 아주 그냥 쫓아가서 그냥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야, 돈 갖고 장난하냐, 니네들? 내가 돈 없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냐?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라. 아유, 다 뺏어가든지 말든지. 난 기업이 좋으니까 그냥 통업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뺏어가고 싶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기관이군이 내 돈을 어떻게 뺏어가요? 못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거지, 뭐. 야, 니네들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냐? 이걸 한번 공개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제가, 예. 안 하다가 지금 별짓 다 합니다. 평균가를 한번 해봅시다. 필라코리아. 자, 니네 외국인이 얼마나 샀냐? 한번 보자. 6개월 평균만 해볼게요. 6개월 평균했더니 매수를 얼마요? 순매수량이 100천만. 뭐예요? 70만 주 샀나요? 70만 주 샀습니다. 돈은 얼마예요? 3,445억인가요? 얼마요? 100만, 그죠?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3,445억을 샀습니다. 6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은 얼마요? 14.42%입니다. 그럼 얘네들 14.42% 벌고 이 주식을 다 내던질까요? 안 내던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어. 야, 니네들 14% 겨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뿐이 못 먹었는데, 템플턴의 식군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 200리프로가 나갔는데, 그죠? 템플턴은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그죠? 215%. 그러면, 가만있어 봐. 210%? 가만있어. 너 그러면, 한번 가보자, 다시. 야, 평균, 그럼 1년치를 했을 때 외국인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사용자 지정으로. 1년을 가보자. 2019년이니까, 2018년 2월로 가고.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씨. 잘못 눌렀어. 미안하다. 잘못 눌렀다. 20%예요. 야, 외국인이 1년 동안 수익률이 20%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야, 내가 지금 3,400억을 투자했는데 20% 먹고 내가 파냐? 우리는 200미프로야. 1년 동안 투자했는데 지금 200미프로 났어. 이게 2월 달에 샀으니까, 그죠? 2월 달에 샀으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에? 223%입니다.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짱 뜨면 되잖아요. 쟤네들 뭐20% 먹고 팔겠냐고요? 3,400억을 투자해놓고. 야, 3,400억 가면서 계산해보자. 3,400억에 20%면 얼마냐? 돈 버는 게. 야, 이건 뭐야? 에? 2,356, 2,48. 680억 벌었네? 이야, 떼돈 벌었다, 진짜. 돈 갖고 돈질해서 돈 갖고 버는구나. 야, 이건 뭐예요? 에? 680억을 벌었어. 외국인이. 그러니까 돈 싸들머지고 돈만 버는 기업만 있으면 외국인은 그냥 미친 듯이 사대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돈을 무진장 벌었잖아. 여러분, 그러면, 아니, 외국인 20% 벌고 팔겠냐? 나는 더안 팔지. 더 들고 가라잉. 그러면 우린 부자 된다. 이겨야 져요. 이기는 게임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임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사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이 가야지. 그죠?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아, 210, 220%. 아, 전문가님, 난100%낸 수익 낸 종목이 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나는 주식 투자해서 100% 이상 수익 내본 경험이 있다. 그러신 분만 5번. 나 아직 없습니다. 6번 해보시죠.
다 우리 방의 경험자들이네. 그죠? 웃고 살자님 트레이더만 하셨네. 그죠? 못 들고 좋은 종목을 못 들고 가서. 아, 어디든지 일진다. 처음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이기는 게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걱정 있어?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까짓거 내가 좋은 주식 우리 자녀한테 사주고. 아, 그러니까 템플턴의 자녀를 뭐라 그래, 제가. 야, 월급 타왔냐? 알았어, 이거 사.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무료방송. 전문가님, 나 자녀한테 물려 주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녹십자 새로 사세요. 예, 네, 분할 매수로 사서 자녀한테 물려 주세요. 그죠? 사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사서 그냥 물고 가세요. 이건 뭐라 그런다? 자, 항암제 잠깐 얘기해 주면, 항암제는 이제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가 있고, 3세대 항암제가 있고, 4세대 항암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이게 아마 감마선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어느 분이 암 환자인데 감마선을 이번에 폐암을 감마선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Y 어떻게 대학에서 Y대 병원에서 어쩌고저쩌고. 아, 몰라, 잠깐. 그렇다고 그래요. 1세대 항암제는 뭐죠? 이게 뭐죠? 예. 수류탄 투하입니다. 수류탄 투하. 수류탄 투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종양이 있으면 수류탄을 딱 터뜨려 갖고 있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양을 싹 제거하고 주변도 다. 이걸 뭐죠? 1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2세대 항암제는 뭐죠? 표적 항암제. 표적. 요 종양만 갖다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종양만. 이걸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서 자가 면역 항암제. 자가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면역을 강화시켜서, 단백질 구조 변화를 시켜서, 면역을 시켜서 스스로 종양을 제거시키면서 세포가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3세대 항암제예요. 그래서 제가 녹십자세를 여러분들한테 사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장기로 보유해봐요.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약이 완성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그냥 평평평. FDA 승인까지 나 있겠다. 3상. 우리나라 2상 A 들어가나요? 미국은 2상만 들어가도, 2상 A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약품 허가를 해주고, 좋은다고 자가 면역으로 얘가, 자가 면역 세포로다가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 약은 팔리면서 여러분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상암제가 1, 2, 3 중에서 대주, 대화제약은 표적 항암제예요. 대화제약은 표적 항암제예요. 어떻게 된 거죠? 요거는 유방암과 위암에 대한 경구암 약이에요. 경구암. 이게 경구암이라는 게 뭐예요? 입구자를 써서 먹는 알약이라는 거죠. 딱딱할 경자에다가 입구. 요리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암, 항암제를 맞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딱 가면 무슨 일을 벌려요? 수액 주죠. JW 생명과학하고 대한약품의 수액을 갖다가 일단 투여하면서 거기다가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투여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고통 완화제를 투여하고 병 하나에 그냥 뭐세 개, 네 개씩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경구암약은 뭐예요? 이걸 안 꽂아도 되잖아요. 그럼 집에 와요. 집에 와서 뭐를 해요?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암 알약을 먹어요. 왜? 항암제를 세번 이상 벌써 투여를 하게 되면 혈관이 숨어버려요. 베테랑이 아니면 간호사가 찔러지를 못해갖고 발 퉁퉁, 팔다가 팔에다가 놓다가 나중에 어디다 놔요? 발에다 놓습니다. 왜? 찔를 수가 없어서. 혈관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10번, 20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수 없이 경구암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얘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면서 진단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죠. 그렇든 어쨌든 여러분이
병원에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면 지금 HLB하고 누구죠? 표정암 대화제약인데 그것이 보사부에서 허가 나면 그죠?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그 단가가 낮아지면 지금 요만한 알약 하나예요. 한 달치 요만한 알약병 하나에 경구암약이 어디서 수입해 와요? 영국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요. 엄청 비싸요. 요만해요. 딱. 그죠? 요만합니다. 한 달치. 그런데 그것도 약이? 그 약이 아니야. 요즘 가장 이제 많이 걸리는 것이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암제가 개발된다고 그러면 자가 면역 항암제는 고통을 안 주겠죠. 스스로,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나 사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제가 무슨,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그죠? 권해준 거죠. 그래도 장기로 보유하면 되는데, 아예 또 장기 또 들고 갈수 있으려나? 걱정이 돼. 단기로 생각하려면 사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확실한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인지를 철저히 분석했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팔지 않고 용기와 배짱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되면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확실한 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버는 한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가치라는 게 뭐요? 퍼가 낮는다는 것은 한쪽에 장점이 있지만 수익가치 대비, 그죠? 기업의 단기 순이익 가치 대비 싸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내가 땅을 팔아서도 단기 순이익, 영업 외의 이익을 갖다가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주가를 갖다가 저평가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영업이익만 잘 나는 기업만 사면, 그죠? 그 어렵죠, 구름타운이. 바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요? 되도록이면 돈을 버는 기업. 자, 전제 조건을 깔고 가요. 되도록이면 돈을 버는 기업에 바이어 종목을 한다든지 최소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에 임상, 2상, 임상, 3상 이렇게 가다가 아니 지난번에도 유한양이 어떻게 해서 임상 2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했던 유한양이 실패를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그때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폭락을 해버렸죠. 지금 다시 기술 수출 두 번이나 했죠. 예. 자, 이게 뭐예요? 자, 보면 여기서 폭락할 때 뭐냐면 무슨 일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상까지 갔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지난번에 기술수를 두번 했다가 자, 이제 자리 왔다 자리 왔다 매수해야 된다. 제가 우리 그런데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 딱 나갔네 이제. 자, 이제 발동 걸렸네. 슬슬 돌파한다. 그럼 너 누가 같이 가냐? 같이 수출한 게 누구예요? 오스 코텍. 얘도 가잖아요. 같이 기술 수출해서 뻥! 그냥 떨어졌다가 한다. 매수해라. 최소한도,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돈을 벌면서 가니까. 최소한도 기업이 기술 수출하던 기업을 사라면 여러분은 편할 수 있죠. 기술 수출도 못하는 걸 갖다가 샀다면 여러분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임상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도 나갔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난리 났네. 모르겠습니다. 템플턴 식구들은 사서, 요거는 요즘에 신나게 나가고 있죠. 아, 이제 좀뻥 나갔다가. 저 봐요. 이게 바이오. 바이오. 뭘 봐? 바기는 한올 바이오, 오스코텍 유한양행 나간다. 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가 쌀 동안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소형주 3, 5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아예 못 기다려.
너나 하세요. 힘들어요. 너나 하세요. 대번에 이릅니다. 너나 혼자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왜 그러는 거죠? 못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LG 생활건강을 이걸 사서 이렇게만 4년 동안만, 몇년 동안만 벌렸으면 400%. 왜 여러분이 깡통이 나요? LG 생활건강을 진짜 사서 이렇게 들고 갔으면, 예? 2010년에 30만원대 사가지고 그냥 보유했으면 이게 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그러면 뭐예요? 400%니까 5, 9, 45. 최소한도, 예? 45%씩 돈을 벌면서 떼돈을 벌어주신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뭐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 땅을 팔아서 당기순이 높아지면 뭐할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땅을 파나?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은 핵심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잘 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깡통 나라고 떼물어도 절대로 깡통 안 나고 돈을 벌어요. 아, 전문가님,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 처음 오더니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까? 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단하지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저 치과 환장 오던 이제 한참 얘기인데 30대 초반에 치과를 하면서도 병원 저기 뭐죠? 회계학원을 3개월을 강의를 들었대요. 아니 왜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20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전문가님은 기업의 뭐만 봅니까? 한 가지만 본다면 한 가지만 본다면 딱한 가지만 보라고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펄을 보겠습니까? PBR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ROE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또 뭐, 그죠? 여러 가지 지표가 무진장 많은데 어떤 걸딱 하나만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보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지표 중에서 딱한 가지만 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보겠습니까? 한번 써보시죠. 나는 펄을 본다. 자, 펄을 본다. 두 번째, ROE를 본다. PBR을 본다. 현금 흐름을 본다. 부채 비율을 본다. 어떤 걸 보실랍니까? 매출액을 본다. 영업이익을 본다. 어떤 거요?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게왜 있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잘 내면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될 것이요? 아니잖아요. 현금 흐름이 문제가 돼요? 성장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영업이익을 잘 난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못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딱 그냥 끝난 거예요. 전문가님, 돈 버는 거뭐한 마리. 그래, 돈잘 버는 기업,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에다 그냥 동업하고 그냥 가봐. 그럼 돈 벌지. 왜 그냥 부실 기업 매수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돈 벌어요. 간단해요. 거다 저축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안 내면 참, 갈수 있나? 아니, 필라코리아가 영업이익, 얘가 영업이익을 안 내면 이렇게 갈수 있나? 너무 쉬운 건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차트로만 무조건 다 버려버리고, 영업이익 잘 내는 것만 하나 검색해서 그냥 여러분 돈 투자하세요. 끝나버린 겁니다. 영업이익을 잘못 냈대,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다 매출 채권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얘가 재고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위험할 거고,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채권은 늘어나고, 채권은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 재산 늘어나니까 위험한 거고, 그죠? 안 팔리니까 영업이익을 못낼건 적자 전환할 거다. 이걸 다알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걸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만 잘 나는 기업만 여러분이 사면 절대로 깡통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일본에서 실제가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가보면 일본인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골라서 샀더니 몇백억 부자가 됐어.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도 차트쟁이로 할 겁니까? 차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요. 당연히 봐야 됩니다. 천기누설을 했네. 자, 모멘텀 투자자는 자산 가치가 상승이나 하락을 전망해서 가격을 쫓는 투자자라면, 가치 투자는 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죠? 자신의 자산 가치가 대비 현재 시세가 낮을 때 투자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가치 투자는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0.01%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몰라도 100명 중에 5명 있으면 몰라도 가치 투자는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좋은 주식을 매수매도 하고 잘 짜여진 레시피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이 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찾는 훈련도 제 방에서 하는 거예요. 찾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죠? 4개월 공부하고 나가서 나중에 보면요, 다 까먹었고 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마콘덴서도 있었는 일인데,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2018년, 그죠? 이때 떨어질 때. 얼마나 아팠어요. 그죠? 떨어지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봐라. 들고 가봐라 하는데 이거 불과 2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난리 버거지 칩니다.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가 됐죠. 단 2개월도 못 참는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못 참는데,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에 이르는데 이걸 몇 년을 들고 간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5% 내지 10%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요,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 때까지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단기적으로 전망하게 되면 전망이 적중할 확률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한그 기업을 갖고 가면 당연히 오늘도 사장은 목숨 걸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쉽죠?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주식을 매수하면 가만히 따라만 가도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템플턴도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요? 아니, 그냥 가만히 그냥 컴퓨터 놓고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 우리 일원들을 돈 벌게 해주고, 저 역시 같이 동행하면서, 그죠? 어떻게든 이게 얼마나 편안한 직업인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유료원들을요. 왜요? 그분들이 와서 내 방에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벌고 간다면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뭐 사탕 발림을 내긴 얘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못 참아요. 일주일 있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나가서 결국은 또 가서 어디 가서 깡통 나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들고 가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겨내더라고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못 참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3살 버릇이 몇년 갑니까? 77년을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3살 버릇 77년 갑니다.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이, 너무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어이, 큰일 났네. 그러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뱃속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아, 성격이 맞으면 이상한 거지.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있고, 그죠?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코엔테. 아, 여기서부터 사줬죠. 2017년. 아직도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이거 얼마예요? 가치가 커지니까. 애기까지 그 자식한테 물려줘라. 진짜 좋은 종목이다. 진입장벽도 있고, 피터런치가 좋아하는 쓰레기 업체고, 그죠? 돈도 잘 벌고, 1년에 뭐 200억씩 벌고, 돈을 너무 잘 벌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꽃도 피기 전에 잘라다가 잡초 키우지 마라.
가는 종목 붙들고 가라. 얼마에 200미프로나 있지. 꺾일 때까지 가라 그랬어요. 꺾일 때까지. 뭘 두려워해. 진짜 잘 갑니까? 예, 코엔텍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기업을 갖고 가면 좋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시뻘건 종목을 좋아하죠. 급등 상한가 가니까. 아니, 2017년 2월달. 아이, 전문가님 너무 잘 나가요. 코엔텍이 왜 그러는 거예요? 코엔텍이 너무 잘 가요. 당연히 좋은 기업이니까. 왜요? 진입장벽이 너무 심해요. 쓰레기 업체 하나 공장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발칵 뒤집어지죠. 그 진입장벽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또 올라가네. 아니, 시장이 뭐 폭락하고 아우성 쳐도 얘는 어떻게 해서 올라가기만 했지 떨어졌습니까? 아니, 시장이 지난번에 폭락할 때도 2018년에 폭락할 때도 얘는 뭐요? 올라가기만 했어요. 지금 얼마요? 183%야. 말도 안 돼. 근데 파냐고요? 템플턴에 싣고 팔지 마라, 절대로.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죠? 엠베리님 아직 갖고 있어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 제가 얼마나 좋은 종목 사주나요? 들고 가니까 174%, 이야. 저거 봐요. 템플턴에 싣고 이거예요. 아니, 200억씩 보는 기업을 왜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왜 팔어? 그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팔지 마라. 좋은 종목을 왜 파냐. 돈을 200억씩 보는데, 그러면 1년에 200억이면, 그러면 10배 가면 2천억이에요. 그죠? 20배 가면 4천억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대주주가 뭐래요? 71% 살 때까지, 지분을 71% 늘릴 때까지 자사주를 사버리겠다. 이야, 돈도 잘 벌겠다. 자사주까지 사준댄다. 어디까지 갈 거고? 40조를 들고 왔다고? 40조를 들고 와서 들어간다고?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냥 정배열로 가는 한 주봉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가봐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가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잘라다가 잡초 키울라. 걱정된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들고 간 거예요. 안 팔아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야 돈이 모이는 거지. 그죠? 엄청난 돈이 모이지. 벌써 174%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거짓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삼천당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신세계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몰라. 여기 뿡뿡이 아빠님 추가 매수 했다는데. 여기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인데 잘했나요? 잘 하고 말고. 그죠? 자, 기온 겨울 팔지 못하도록 강력 떨어졌습니다. 아이 죽겠어요. 또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사래니까 박스권이야. 또 사. 진짜 그랬죠. 자,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1개월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걸.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좋은 일은요. 에? 언제나 인생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지금의 투자는 여러분의 자신의 1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요? 진짜 잘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수익이 얼마예요? 이거 떨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참았더니 이렇게 많이 나서 부자가 돼 있어 지금. 아, 볼까요? 신세계. 예, 다 여러분. 다 팔아서 망하는 거예요, 다. 예? 신세계 인터. 오늘 또 올라갔네. 어우, 신고가야. 나 죽겠네, 저거. 아유, 또 나가. 차,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그죠? 떨어뜨렸죠? 또 나가서 또 사라. 돌파하면 또 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예, 219%입니다. 차. 아니, 가는 종목을 왜 잘라? 부자 되기 싫어서, 그까진 조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먹어봤자 그게 돈 됩니까? 이렇게 갖고 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잖아요. 제발 좀 한 멀리 한번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부자 되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뭐, 업계에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털 튼튼한 주식을 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업의 재무 분석에서 시작해야 된다. 재무 분석을 철저히 지으면 거기에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다. 차트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의 비밀 지도는 어디 들어있어요? 재무 분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돈을 못 벌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요. 보시죠. 또 보여줄까요? 영업이익이 270억, 254억, 벌써 3분기 만에 370,
6억이요. 야, 너 실적 이번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꾸준히 평가를 해보라는 거지. 잘하고 있네. 그럼 나는 안 팔지. 돈잘 벌고 있네. 나는 안 팔어. 올해는 얼마냐? 555억. 야, 또 늘었네. 555억. 참. 야, 375, 555. 작년에 두 배를 벌었어요. 미쳤구만, 이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가를 마음대로 해. 난갈 때까지 갈 거야. 돈못벌 때까지 가볼래.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벌써 200몇 프로를 내고 우리 유료원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걸 붙들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잖아요. 잘못 잘라다가 다른 데 가서 샀더니 거기 가서는 뭐요? 잡초를 사가지고 땅굴로 내려가고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고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이걸 망하게 여러분이 할까요? 돈을 계속 버는 한 주가는 더 가야 되죠. 얼마까지 가요? 한센이 자산가치 대비 18배가 나갔고, 한미사이언스가 20배가 나갔고, 더전 비전이 11배가 나갔고, 그 다음에 뭐죠? 셀트리온이 16배가 나갔고요. 이걸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갈때 차트를 보고, 가면 갈 때까지 주봉을 보면서 정별을 깨지 않는 난 강력하게 들고 가라.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쉐찌끔 먹고서 뭐몇 프로 먹었니 맨날 자랑해봤자 그 사람들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5천만 원 투자해서 그냥 분할 매수해서 5천만 원 투자했더니 벌써 200%면 얼마야? 아유, 억을 벌었네. 억을 벌었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그냥 끝났나요? 아직도 가고 있는데. 그쵸?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분석, 가치 투자에서 모든 재무손익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은 뭐다?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뭐, ROE도 중요하고, 또 자산가치를 따지는, 그죠? 누구? 금융업은 ROA가 중요하고, 자기 자본이익이 17% 이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던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 이게 자기 자본 이익 10%잖아요. 부채 비율이 다양한 재무 상태가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봐. 뭐만 봐? 그죠? 뭐만 봐요? 퍼만 봐. 퍼는 너무 낮으면 약점이 뭐예요? 부실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생태가 안전한 기업을 사라는 것은 통상 뭐 10%. 한계 기업을 사지 말라. 3년간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갖다가 여러분 사가지고 그냥 그거. 그죠? 급등 나간다고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깡통. 상장 폐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세요? 은행에서는. 한계 기업이라고 이 돈도 안 빌려줘. 돈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털 튼튼한 주식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깡통이 납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무조건 해야지. 은행에다 돈 갖다 왜 집어넣어요? 바보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바보잖아요. 은행보다 수십 배씩 벌어주는데. 그죠? 지금 당장 이거 은행에 수십 배를 보는데 이거 신세계한테 와서 200%. 지금 뭐예요? 아니,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샀으니까 딱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됐어서 200몇 프로가 나갔어. 제가 무슨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증거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고 와서 이거 지금 2년도 안돼200% 벌었으면 대박 부자 된거 아니에요? 나 5천만 원만 났으면 1억을 벌었어. 그래서 분할 매수로 자꾸 더 사라 더 사라 그러면 안 사고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가서 쫓아가서 나 빼놓고 갈것 같은 게 쫓아가서 사니까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 그러죠. 아이고, 저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요. 그러면 또 들고 가니까 또 올라갔지. 이게 여러분의 그래서 기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서 야, 기업은 역시 그런데 영업이익을 살펴봤더니 매출액까지 늘고 있어. 이건 대박이잖아요. 왜요?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만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원가 절감이잖아요. 자, 반도체 가격이 아까 분명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원가 절감이 되나요?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죠, 삼성전자가.
하이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소맥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밀가루값이 올라가니까 밀가루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드는 업체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듯이 종이목재가 무슨 일이 벌었어요? 2018년 11월에 펄프 가격이 11월부터 떨어져가지고 900톤당 900달러였던 것이 745달러 점프로 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아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날 기업이 뻔히 보이잖아요. 자, 그럼 펄프. 펄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업.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판지에서 아니죠. 나갔나 모르겠어. 못 나갔네. 그죠? 펄프를 이용해서 재지 만드는, 그죠? 그 다음 복사지를 만든다든지 종이를, 고급지를. 골판지 만드는 기업들은 폐휴지 가격에 영향을 받아. 그걸 갖다 고지라고 그러잖아요. 고지. 고지. 그죠? 맞아요? 이거? 고지. 그죠? 폐휴지. 누가 이 펀더멘털을 좋게 만든 거예요? 중국이 만들었잖아요. 환경오염한다고 폐휴지 수익 금지를 딱 제로. 딱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골판지 회사가 그냥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볼까요? 떼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신대양. 골판지 회사들. 야,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골판지 회사가. 82억 벌든 것이 288억, 909억. 올해 1200억을 벌었어. 말도 안 돼. 그러면 너, 테림 포장. 너도 그랬을까? 아니, 얘네들 왜 그런 거야? 중국이, 골판지 회사들이 중국이 뭘 만들어준 거예요? 펀더멘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90억, 33억 벌던 게 304억을 벌었어. 3분기 동안. 이게 또 얼마, 500억 넘었을 거라마? 태양지지. 다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템플턴을 벌써 주도주 간다는 얘기를 벌써 이미, 그래서 무린 PMP를 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뭐요? 24억 버는 게 314억을 벌. 아주 떼돈돈을 벌었어.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고 무린 PMP를 사라, 무료, 공짜 간다. 아무도 안 믿어. 저기서 가라, 무료 방송에서 은봉에다 딱 매수하세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이만큼 나가서 잘라 먹었으면 얼마? 100% 이상 수익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도 안 사고 여갔어요. 그리고 나 아파해요. 너돈잘 벌었냐? 여러분, 봐요. 제가 그냥 뭐 꾸며야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136억, 447억, 817억, 올해 1000억이 넘었지요. 돈은 이렇게 떼돈을 보는데 주가가 안 가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걸 벌써 뉴스를 보고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고 알려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사야 되죠? 서서히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야죠. 한국 카본. 어우, 신고가.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사라. 동성 화인텍.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한현대.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전문가님, 나 전문가 방에 가서, 전문가님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지, 그냥 그거 안목을 배우고 싶어. 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미 알려줬어요. 중국에 무슨 배가, LNG 배가, 글래스트노가 태평양에서 그저 가스를 싣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고장을 고치려고 기술자를 들이댔는데, 배가 2년뿐이 안 된다. 한번 배를 사면 10년을 운영해야 됩니다. 2년 만에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폐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선주들이 뭐예요? 그리스 아니면 이태리예요. 아니면 중동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중국 배 살까요? 여러분 중국 배 사겠어요? 2년 만에 고장 나는데 얘는 기술이 안 되는구나.
싸긴 싼데 안 사.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 가야지. 한국 가야지.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질 수밖에 이제 없다. 여러분 어떤 거살 거예요? 자, 힌트는 줬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거기다가 본인재를 만드는 한국화번 동성화인텍. 아이고, 천기를 막 가르쳤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을 벌수 있겠구나. 딱 보인다. 보여. 용접은 누구야? 조선선지. 다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서서히 가겠군. 그러면 수주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주식을 담고 가면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도주들은 이렇게 시장의 펀더멘털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거기에 종목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는 시장의 추세와 리듬에 맞추어 거래를 해야 된다. 투자자는 언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이 끊임없는 책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검색해서 여러분이 꺼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갈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벌어. 업황이 이렇게 변했군. 그 업황에서 종목이 나가겠군. 나는 사야지.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묻어두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천기누설을 제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보유 종목이 뭐 중요해요, 권오주님? 내가 분석을 할수 없는 사람은 보유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내가 분석할 능력이 되면 주도주 위주로 작게 보유하셔야 되고, 그죠? 이해가요? 나는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종목을 많이 가져야 돼. 1억을 들고 있다면 30종목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나는 지금 능력이 되니까 10종목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는 거 분할 매수로 내가 좀 압축해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만 하면서 들고 가고, 아,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나가겠구나. 그죠? 예. 네. 당연히 그거는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는 길이에요. 자, 또 갑니다. 그러면 종목이 어깨 선두로 가는 게 뭐예요? 아, 디지털 대성이 요즘 신나게 나왔죠. 우리 이러냐? 여기서 사줬는데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매수하라 했더니 떨어지니까 에이, 안 가나 봐. 댕강 잘랐는데 샥 나와버렸어. 샥 나가버렸어요. 아, 참, 이런 게참 어렵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 생각 안 하고 주가만 떨어지니까 이것만 보건데 그냥 순식간에 아우 억울해 안 잘랐대는데 효성도 그랬죠. 차량 경량화 들어갈 철강보다 강한 플라스틱 제조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또 건설을 하더라고요.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오늘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효성 또 나갔네. 신고가 참 좋다. 야, 무섭다. 매수할 자리 엄청 좋다. 자, 60일을 돌파하고 눌러, 돌파, 눌러, 매수, 또 돌파, 눌러, 나간다, 매수, 박스 돌파, 매수. 와, 좋다. 차트요? 제가 아직 차트 기법을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기법에는 다 여기 있어요. 어떡해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차트 기법, 바닥과 천장, 박스, 추세 매매, 추적 청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배우기도 전에요. 일주일 만에 듣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 제대로 배웠을까요? 차트를 못 배웠어요. 그냥 못 이기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여기서 맨날 차트만 보다가 그저 또 꽝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소수의 법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주시장에서 불행하기 쉬운 원인이 있어요. 대개 개미가 주시장에 들어올 때는 대개 상승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대세 상승기는 길어요. 예, 2년에서 길어봐야 2.5년.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장이 가면 중소형주 장이 올해 폭등을 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주가 흐름을 읽는 법을 읽어봤다면 대세상 증상이 2년을 가고 나면 중소형주 장이 옵니다. 중소형주 장이 오고 나면 시장을 한번 흔들어 버릴 수 있죠. 이걸 항상 대비하고 가야 됩니다. 유비무환. 대개 그래서 빠질 시기를 어딘가는 가늠하는 큰 손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백할머니라는 사람이 80년대에 그죠? 6.25 동란 전에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죠? 부산에서 뭘 했어요? 군복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돈을 버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회계학을 좀 아니까 이제 기업 분석을 아니까 한번 사면 안 파는 거야. 한번 사면 안 팔아요. 오죽하면 명동에 나타나면 큰손이 나타나면 증권사 직원들이 한수 배우려고 쫓아가가지고 제발 한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말만 하고 가버린대요. 그 다음에 쫓아서 진짜 커피 대접하고 제발 한수 좀 가르쳐 주라 그러지. 남들이 다 팔라고 아우성을 치면 그죠? 못 팔아서 안달을 버리면 여러분은 팔아주고 전부 그냥 살라고 아우성을 치면 당신이 팔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돈을 번다. 그때 당시에 100억이니까 지금은 아마 1000억 되는 됐겠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누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니, 뭐 16억을 벌었니, 9억을 가서 깡통 냈느니, 2억을 갖다 깡통 내, 다왜 그러는 거야? 주식 투자 실패해서 말없이 주식 퇴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의 법칙에서 주식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들어와서도 소수 법칙에 지배당하는 게 뭐예요? 맹신하는 거. 투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 그저 그냥 모든 거를 의지하려고 그래, 100%.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과거 시장 사이클이나 고수의 종목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뭘 싫어하죠? 주식 투자 들어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복귀하는 걸 싫어해요. 그쵸? 복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아픈데 또그 실패한 종목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억울합니다.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죠? 복귀를 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었을 때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바둑 고수들은 복귀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만 복귀를 싫어해요. 복귀하면 말도 못하게 꺼냅니다. 아, 과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미래 얘기를 해줘. 과거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물안 먹도 안 먹도 하니까, 예. 여러분한테 올바른 깨달음으로서 부자 되라는 뜻이에요. 모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한 노력과, 그죠? 과거 시장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 바로 제시 리버모아도 깡통난 이유가 뭘까요? 면화선물의 최고의 권위자. 그분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깡통난 거예요. 손실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 진짜 볼까요? 이게 뭐죠? 파티 게임즈. 소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게 뭐예요? 친구 말을 들은 거죠. 투자는 위험 감수를 기꺼이 할때 비로소 돈이 되지만 친구 말만 듣고 비중의 원칙을 어기고 부실 기업의 이익을 몰빵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할 수 있으면 우리 일원도 한 분도 전문가님 제가 깡통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게임주를 샀다가 깡통 났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업을 분석해보면 되지 않았더니, 내가 공인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기업을 분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그럼 공인회사 사무실은 왜 다녔던 거예요? 그건 직업이니까 다녔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그랬잖아요. 그걸 안 했습니다. 참, 개인 투자들이 이래요. 그냥 깡통 났다는 거예요. 얘도 안 보죠. 한 번만 들여다 보는 건데. 소수의 법칙. 이것도 뭐예요? K현식 글로벌. 우리 유리원 친구예요. 무슨 일이 벌었어요? 어떤 임원이, 회사 임원이, 이게 간다. 한번 사보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올라가 상한가 같네. 오, 좋은 일 호재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믿을까요? 에이, 떨어지니까는 아닐 거야. 아, 그 다음에 또 상이 나가니까 어때요? 이건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몰빵을 해버리는 거죠. 1억을 몰빵, 신용까지 걸어다 몰빵을 했는데. 가다가 꼬꾸라지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3월 달에. 전문가님, 전화 왔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1억을 몰빵한데, 5천만 원 지금 잃었다고. 빨간 딱지 열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손절해요. 그 부실 기업이잖아요. 빨리 손절해. 아, 그랬더니, 아, 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 친구 말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1억 날려버렸지. 깡통. 상장 폐지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왜 소수의 법칙에 딸려드냐고요? 그럼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의 그 임원이란 말의 맹신. 이 맹신이면 안 되는 거죠. 또, 뭐, 지디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하이, 전문가님, 나 속상해. 진짜 주식하지 말까 봐요. 왜요? 그랬대. 아이, 30% 손실 났는데, 또 여기 가서 또 추천받아갖고 또 샀다가 또30% 29% 손실 났는데, 템플턴방 자르라 그래요. 그럼 저보고 주식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이, 거기 가서 추천, 어디 가서 추천받았더니 30% 마이너스 손절했습니다. 또 다른 방에 갔더니 또 추천받아 또 샀더니 29% 손실 났습니다. 근데 템플턴방 갔더니 자르라 그래. 아이, 대체. 아니, 전문가님, 나보고 지금 주식하려는 건가 말라는 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부실 기업이잖아요. 그럼 잘라야죠. 그랬는데 불과 그 다음날, 곤두박질 치더니 상장 폐지돼 버렸잖아요. 29% 손실 난 거,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돈다 날린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상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죠? 김정길이 회담 벌리면 뭐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서 뭐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이 어떻게 그래갖고 그냥 몰빵을 하고 막 여기서 아우성 쳤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이트에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대응이 돼요? 지금 5천만 원 몰빵했다가 지금 4천만 원 날리고 1천만 원 남았는데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고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자르셔야 됩니다. 그 친구하고 상담하고 뭐 본인이 고민하다가 1,000만 원대로 건지자 잘랐대요. 그 4,000만 원 잃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제가 10년 동안 따라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몰빵했다가 4,000만 원 날렸습니다. 지금 가슴이 지금 뭐 주식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자르고. 1개월 후에 왔어요. 또 무료방송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1,000만 원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5대1 감자돼 버렸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그냥 있었으면 주가 떨어지다 5대1 감자리면 200만 원도 안 남아. 주가 또 떨어져서 아직 깡통이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부실이 만지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담으면 여러분 부자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 뭐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러면 현대상선 지금 영업이익을 내나 보자고요. 영업이익을 내면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버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돈못 버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싸다고. 아, 4,300, 이거 5대1 감자할 때가 16,000원인데 또 4분의 3이 날라갔어요. 그럼 이거 돈을 버냐, 이거. 돈 버는 거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저 영업이익 맨날 적자잖아요. 유보를 다 까먹고요. 그럼 얘가 돈을 버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깡통 나니까. 그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신신당부할게요. 제발 부실동목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혼자만 그냥 지구 떠나면 깨끗해.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동반자살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럼 혼자 가야지. 웬 남까지 같이 끌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본인 자살했죠. 아, 이게 바닥이다. 그렇죠. 001. 딱 여기서 어떻게 해요? 증권사 직원 자살. 이게 바닥이다. 인간 지표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들 인간 지표 나왔다. 바닥이다. 자살할 정도면.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안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짜릿한 상한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그런 거 먹다가, 상한가 먹다가 깡통 나냐고요. 좋은 종목 사면요. 그죠? 좋은 종목. 그러니까 수익 종목은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장이 갈 때, 그지? 봐봐요. 시장이 갈 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나? 가면서 한번 보자. 예? 대웅지야. 왜 템플턴의 식구가 이렇게 들고 가는가?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 돈을 잘 보니까. 너 돈 좀 보나 보자. 아니, 259, 395. 올해 뭐예요? 돈을, 꾸준히 돈을 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데 다 모니까 주가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커지잖아요. 한 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떨어졌다가 또 나가고. 여러분이 돈 버는 길이 너무 쉬운 건데, 자꾸 어려운 쪽으로 가요.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전문가 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뭐요? 수익 종목은 오르도록 내버려 두라. 아, 전문가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럼 수익 종목을 잘라야 될까요? 손실 종목을 잘라야 될까요? 대부분은 다 수익 종목 잘라버립니다. 수익 종목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자르는 게 원칙이죠. 그럼 모든 종목을 자를까요? 아니죠. 기업의 실적까지 나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얘는 당분간 어렵겠구나. 그 종목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버는 점점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저 수익 뺏길까 봐. 단기로 수익 뺏길 조정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뺏길까봐 그걸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준화 만들어가지고요. 30, 60% 올라가 30% 빠지면 30% 먹고 잘라버리고. 밑에 있는 종목은 더 사서 본전 찾으려고 악착같이 더 사고. 맨날 수익이 없는 거예요. 바닥 종목이라고 샀더니 세상에 더 바닥으로 내려서 지하실 2층, 3층으로 더 내려가 버려요. 좋은 기업 사라고 그러면 부실 종목 사서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그거 따라가. 그냥 이길 수 있나요? 시장과 함께 매매를 하되 매도 신호가 상등을 취하라는 경고를 보낼 때까지 주식을 보여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여러분을 꾸준히 들고 가면 큰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묻어두라. 개인 투자들이 늘 실수하는 건 뭐죠? 매수한 주식이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할 때 본전이 오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댕강 팔아버려요. 대한민국에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국부펀드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금융기관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조단위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9년 만에 본전이 왔습니다. 아유, 발표한 거 보니까 5% 먹고 잘랐어요. 자, 주식시장은 더 갔는데. 아이고,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헐리는구나. 그니 돈을 벌 수가 있나? 세상에. 본전이 오니까 댕강 잘라버린다니까요. 뭐
큰손도 그러는데 뭐 개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그죠? 아니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본전에 파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려면 뭐라 그 9년 동안 갖다 거다 누나. 차라리 은행 갔다 놓으면 이자라도 더 받았으니 그거보다 더 많이 벌었겠네. 답답하죠 진짜로. 거꾸로 해요 거꾸로. 꼭 불개미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금이 돈을 못 버는 거지. 맨날 8, 9, 4가 다 돈이야.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 주식은 꾸준히 가니까 뭐 8조를 벌었느냐 어때? 우리나라에다 상반기 막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돈 잃은 게 얼마냐면 8조 700억인가 그래요. 국민연금이 미쳤구만요.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국민연금이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나가서 돈 버는 거 국내에서 다 까먹고 있어요. 8, 9, 4, 9다 가다가요. 이런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게 8조? 야,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민을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어. 잘라가지고. 부실기업 사고. 하늘이 무너진다고도, 그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매도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항상 주시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장기 투자의 매력은 어떤 길일까? 투자 수익률의 80%는 투자 기간의 2%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라고 그랬더니 맨 부실 종목 사서 상한가 먹겠다 그러다가 깡통 내고 연기금도 8조를 날려버리고 앉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잡아낼 재간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 그때 여러분이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죠? 에휴. 그래서 실패는 자본의 결핍보다는 여러분의 에너지 결핍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더 많이 벌고, 돈 적다고, 아, 9억을 단타 치다가 깡통 냈어.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전문가님,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네요. 손절매가 어떻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보고, 종목 진단도 해드려야 되니까, 수익 종목, 이렇게 갈 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대한항공 아또 가는데 땅콩 사건 무슨 사건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는 사야 된다. 바닥이 왔다. 땅콩이 왔어? 땅콩 박살났네. 잘 됐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해라. 오늘 어떻게 됐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왜? 시장 떨어졌나요? 대한항공 또 나가네? 어우, 신고가인데? 좋다. 야, 뭐 신고가로 가라. 즐겁다. 주식은 이렇게 가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장 조정했냐? 알았어. 그래도 우리 주식은 간다. 아, 수익이 벌써 얼마나 쓸까, 유리원들이요. 더 사, 더 사, 제발. 그죠? 더 사. 얼마요? 26% 났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돼? 봄이 온다니까. 봄이 오면 여행이 더 늘어나면서 얘가 항공주는 어떻게 돼요? 항공주는 뭐가 핵심이다? 여객이 핵심이다. 여객이 핵심이다. 두 번째 뭐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화물이 핵심이다. 세 번째가 누가 핵심이에요? 유가다. 유가 올라오면 이제 이건 끝났습니다. 그겁니까? 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물이에요. 지난번에 많이 벌었던 게 뭐죠? 현대상선이, 아니, 한진해운이 무너지니까 얘가 난리가 났죠. 여객을 많이 운송했으니까. 아니, 화물을 많이 운송했다.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름은 제일 싼거 씁니다, 얘네들은. 비행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바로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또 갑니다. 재미없나요? 예? 공부가 재미없어요? 어때요? 예, 여러분의
투자의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자, 재미있다 그러면 1번, 에이,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2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골라가는 방법인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아, 내가 대한항공을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템플턴은 왜 이게, 뭐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땅콩 사건, 무슨 사건, 뭐, 그죠? 딸 둘의 아들 하나 사건에다가 아주 아내까지 사건을 벌리니까 주가를 못 가게 만들었죠. 야, 이젠 바닥 왔어. 돈을 벌잖아. 봄이 돌아오잖아. 그러면 좋은 일이, 펀더멘털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매수해라. 매수해라. 이렇게 간 거예요. 전문가님, 항공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제일 먼저가 여객입니다.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다면 항공 중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화물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여행객이 많이 느는 것보다도 수익을, 손실을 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얘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주식을 매수했더니 진짜 돈이 나갔잖아요. 그죠? 오. 아, 이거 천기누설을 막 해주네. 여러분이 투자 판단을 해. 멀티캠프스 참 멋있죠. 벌떡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가기만 하면 신고가 내면 눌러, 신고가 내면 또 눌러, 신고가 내면 또 눌러, 신고가 내면 또 이러면서 가네.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야 지금 나간 게. 이게 이상하네.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저도 돈을 잘 보니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투자는 주식 가격에 너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초조한 벌새 모양, 마냥 모니터 주위에 맴맴맴맴 돌고 있으면 돈 벌릴까요? 하루 종일 가격 변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돈을 벌릴까요? 아니면 매시간 당신이 보유한 주식 관찰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갈까요? 차분히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주식을 매수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차반이 알아서 주식이 돈을 벌어주더라. 시장의 위기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죠? 기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할 수 힘과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업의 가치들이 성장하는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갔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 그러면 기업의 가치란 도대체 그럼 뭐냐? 여러분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통상 기업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영업의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을 뭘 여러분이 갖다 그 돈을 벌겠다고 거기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돼요. 너나 해. 나안 사.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로 구분된다. 물론 여기다가 추가로 배당 가치 또는 상대 가치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는 거죠.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며 수익이 커져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기업이 성장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지요. 수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끝났네. 그럼 거기다 동업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깡통이 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돈을 잃어요? 정부가 그런데 돈을 빌려주라는데. 그럼 여러분은 아직 그건 뭐 기업이 더 이제 부실 기업에서도 좋은 기업으로 벌어질 거다. 그럼 여러분은 구태여? 물론 대박을 치겠어서 그런 걸 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좋은 기업을 가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사지 늦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아니, 누구죠? 윌리엄 원일이 뭐라 그래? 여러분, 개인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절대 늦는 법이 없다. 참 멋진 말인 거예요. 벤저민 그레엄 뭐라 그래요?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려면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쟁이인 그랜빌은 뭐라 그래요? 재무제표의 그런 실적들은 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차트쟁이에요. 그죠? 그러네, 펀더멘털 쟁이들은 기업이 꾸준히 일어나면 주가는 멀리 멀리 오래오래 부자를 만들더라.
그래서 거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명목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동업을 해서 수익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커지는 기업에 매수해서 돈을 벌라라고 말을 해도 자꾸만 어디로 가요? 부실이, 그죠? 엄청나게 그거 상한가 나간다고 완전 뭐요? 자본 잠식된 기업을 샀다가 깡통 나서 감자당하고, 아까 보니 파티 게임에다 몰빵 2억, 신택에다가 1억 5천 몰빵 깡통, 포스코 캠텍에다가, 뭐 포스코 플랜텍에다가 또 500만 원 갖다 깡통, 또 뭐요? 현대상선에 5천만에다 까셌다가 4천만 원 날라가 버려. 에? 한진해운에서 뒀다가 또다 깡통.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을 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업이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가치가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했으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라 그래도 깡통으로 내몰 수가 없어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라도 결국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 평균 회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의, 해당 기업의 수익성인 만큼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 분석은 투자의 기본이요.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그래요? 주식 농부. 돈이 일하게 하라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분석을 하지 않아 감자탕을 여러분 먹지 말아야 돼요. 돈 벌다가 한 입에 톡 털어넣어버려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해서 발견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갖고 있다면 주식 돈이 벌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전에 종목 진단을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자, 같이 궁금하신 건 채팅창에 올리시고요. 자, 유닛 테스트를 보죠.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갈때 사라는 거예요. 왜 사요? 이게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뭐 어느 사이트에서는 뭐 2만 주가 모일 때까지 들이다 산다는데 그거에 어느 여기까지 들어오면요 항복해 버려요. 그리고 또뭐 50% 오르면 뭐죠? 50% 자르고 100% 오르면 또이50% 자르고 나머지를 들고 가는데 돈안 돼요. 올라갈 때 피라미딩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 니콜라스 다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시 리버머도 마찬가지예요. 제시 리버머 마지막에 면화 선물에 그 다음에 신용까지 가서 몰빵했다가 그 면화 선물의 최고 권위자한테 의존했다가 깡통 낸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피라미딩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떨어질 때 사지 말아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알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추세 전환할 때 사려는 거예요. 꼭 있죠? 몰래 사요. 장대 음봉 나오면, 장대 음봉이라 사야 된다고. 얼른 사요. 그랬다가 떨어지면, 여기도 계신데, 장대 음봉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서 몰래 샀다가 쌍코피 터졌지. 여기 와 계시니까, 그죠? 유진테크 제가 사가지고. 한번 봅시다, 나중에. 아 어떻게 되나 좀 그게 하여튼 아 그렇게나 말해요. 내가 여기서 전문가님 몰래 내가 그죠 몰래 우량주니까 얼른 가서 장대음봉 나왔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샀는데 잘했나요? 그래서 제가 글쎄 내일 봐야 알지. 양봉 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음봉, 그 다음날 음봉. 아유 쭉. 추세 전환하면 여기서 사면 안 되나? 그죠?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이거 샀다가 장대 음봉 쭉 떨어지니까 그냥 어휴 이거 사 진짜 기회 좋아. 샀더니 올라가서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간 채또 떨어지고 여기까지. 아이고 쌍코피 아이 쓰리코피까지 터졌나?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60일을 깨고 내려갈 땐 사지 마라. 천기누설.
주가가 61달러. 사지 말라. 제가 농심도 그랬잖아요. 사지 마라. 절대 사지 마라. 그죠? 농심 어떻게 됐어요? 박살. 아, 사지 마라. 깨고 내려간다. 사지 마라. 한국전력 사지 마라. 깨고 내려간다. 절대 죽는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았죠, 여기서요. 기가 막히게. 어휴, 박살 나버렸죠. 떨어질 때 사지 말랬죠. 올라갈 때 사는 거지, 떨어진 때 사면 여러분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추럴한데 친구들, 아이고, 떨어지는데요. 본전 찾겠다고 죽어도 안 판대. 아, 너 한번 혼나봐라. 속으로만 그랬지, 말은 못 하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말은 못 하잖아요. 아, 전문가님, 아, 나 팔아야 될까? 그럼 진단은 왜 받아? 진단 받으면서, 잘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4만 5천 원이 본전인데, 잘라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에이, 4만 5천 원 본전인데요. 뭐, 나 괜찮아요. 그 괜찮은지 한번 보시자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거 진단해 주니까 처음에는 웃었지요. 얼마 됐어요, 지금. 아이고, 끔찍해. 지금 뭐 4년 동안 돈도 못 벌고 지금 다, 돈다 까먹고 있지요. 내추럴? 친구도 샀더라고. 야, 엄마, 빨리 팔어. 너 죽을래? 정신 차려. 왜 그런 걸왜 사는 거야? 부실 기업을. 돈도 못 버는데. 아, 이걸 또 여기 와서 샀다고 또 자랑해서. 나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야, 괜찮냐? 빨리 팔어. 그때가 9월 달이어서 빨리 팔어. 죽을래? 그랬더니, 야, 그거 안 되는 거냐? 알았어, 해. 내가 해줄 얘기는 그것뿐이 없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아휴, 이 친구 3천만 원도 땄지. 요즘 만나지도 못했어요. 동창회 날짜가 안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4만 5천에 판, 본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째 가는데, 어떻게, 이제 본전은 언제 올까? 이제 상장 폐지 되면 어떻게? 모르죠, 아무도.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그냥 붙들고 늘어졌다가, 안타깝죠. 자, 제대로 투자 교육. 자, 궁금하신 거, 종목 진단하고, 또 12시 되면 밥을 먹고, 또 1시에 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평생 투자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보다 비싼 이유는 저녁 강의가 있어요. 다른 전문가는 저녁 강의가 없죠.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6, 3개월 코스를 4개월, 2개월로 바꾼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갖고. 압축해서 더. 그죠? 자,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2개월 코스로 무한 반복입니다. 왜요?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비밀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제가 템플턴이 공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